네. 자, 그러면 조금 전 애타게 저희가 찾았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저희의 의문사항들 들으셨죠? 예, 다 들었고요. 네. 또 잘못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부터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밸런싱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네. 뭘 잘못 말씀하셨던 거죠? 아, 내일부터 하신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이미 오늘 리밸런싱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제가 뭐 방송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수라는 것은 편입일이 있고 편입일이 있고 리밸런싱일이 있습니다. 편입일이라는 것은 내일 날짜거든요. 7 네. 영업일 후부터 편입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2월 9일이 편입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일로부터 7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내일이 편입일. 지수로 따지면은 내일부터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를 쫓아가는 ETF 입장에서는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리밸런싱은 지수 편입일로부터 하루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네네.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LG화학이 마감 동시효과 때 순간적이나마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아. 네. 오늘은 2차전지 ETF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끝내는 게 아니라 LG화학을 팔고 그 돈 갖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두 가지 매매가 병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마감 동시효과 꼼꼼하게 보신 그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LG화학이 종가에 순간적으로 하한가 갔었고 그게 바로 2차전지 ETF가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그 배터리 회사의 영향을 그래서 별로 안 줍니까? 예, 둘 다 캡 10%. 타이거는 10%, 네. 코덱스는 20%의 캡이 씌워져 있고요. 네. LG화학이 둘 다 10%, 20% 캡이 씌워진 상태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LG에너지 솔루션도 시가총액은 LG화학보다 훨씬 더 큰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1 맞춤으로 교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 배터리 ETF인 거죠? 네, 배터리 ETF입니다. 말고 예를 들면 MSCI나 코스피 200 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목을 교체합니다. 종목을 교체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00, 200개 종목이 돼야 되는데 200 한 개 네, 종목이 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장 후순위에 있는 종목을 뺍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따지면은 5명 선발하면 뭐 6등은 선발 못 되고 뭐 5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발되는 네. 그런 종목 교체가 있는 거고요. 이건 네. 종목 교체입니다. 그렇지만 종목 교체의 함정이 뭐냐면은 200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그 종목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종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는 종목은 덩치가 작은 종목이 빠지는 거고요. 자리가 비좁지 않습니까? 네.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덩치가 큰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깎아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ETF이기 때문에 LG화학 빼고 LG에너지 솔루션 넣고 1:1 매칭이 이루어졌다면 코스피 200이나 MSCI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큰 종목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덩치가 큰 종목들은 덩치 큰 비율대로 조금씩 비중을 깎아서 그 자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있을 MSCI 그리고 3월 11일 날 있을 코스피 200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매도가 나올 거고요. 그 매도 나온 금액 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연금, 국민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해서 애꿎은 다른 종목들까지 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아마 연금도 그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좀 깎아서 네. 그 종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적인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이제 3월 10일까지는 그게 이제 종료될 때까지는 네. 조금 여진이 남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네. 예.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NH투자증권의 허율 위원이 만든 자료고요. 네. 네. 참고로 NH투자증권 허율 위원은 제가 NH투자증권에서 파생 상품 애널리스트 했었는데 이제 제 쪼수의 쪼수니까 이제 손자 정도 되는 애널리스트고요. 제가 좀 무럭무럭 키워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서 네. 네, 자료를 다 갖고 왔고요. 네. 본인부터 먼저 예, 이 화면 잘 안 보이시는 뭐 유튜브나 뭐 모바일로 네,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캡처 뜨셔가지고 네. 이것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조금 저희가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어느 네네. 부분이죠? 네, 일단은 오늘 있었던 게 2월 8일이고요. 네. 네, FN 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가 저희 코덱스 거고요. 와이즈 2차 전지 테마 지수가 타이거 겁니다. 참고로 타이거는 제가 종가에 했어, 장중에 했어라고 좀 물어봤어요. 이거는 좀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이긴 해요. 이거 운용의 묘미가 있거든요. 원래는 종가에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장중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장중에 한 이유가 뭐야? LG 에너지 솔루션 뭐 주가 때문에 그랬어? 아니요. LG화학 주가 때문에 그랬다고. LG화학 참고로 YG거는 10%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10% 얘가 1조가 조금 넘으니까 10%를 곱해주면은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LG화학 매도, LG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잡혀야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매수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워낙 최근에 신규 상장된 이후에 거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문제는 LG화학 매도가 좀 힘들 것 같았다. 네, LG 화학을 팔아야 그 돈 갖고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건데 네. LG 화학이 아무래도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좀 수급적인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LG 화학 매도가 좀 걱정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가에 일시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스럽지만 장중에 LG 화학 팔고 에너지 솔루션 사고 LG화학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사고 이런 매매를 했었다. 네,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정 자금이 조금 큰 게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넘어서는 게 이제 EQM 리튬 및 배터리 기술 지수. 요게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있었던 게 저건 거죠? 오늘 있었던 것은 FN 가이드 2차 전지와 와이즈 2차 전지 요거였습니다. 이게 2월 8일이고요. 2월 9일이 만약에 저거라면 2월 9일이 리밸런싱 네, 네. 날이면 오늘이 그 매매해야 되는 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그렇게 매매가 EQM이 오늘 이제 팔린 거예요? EQM은 그 오늘은 아니고요. 이건 내일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2월 8일 참고로 그 FN 가이드 코덱스 거는 10영업일 동안 나눠서 하는 겁니다. 네. 네, 10영업일 동안 나눠서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와이즈 타이거 거가 오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2월 8일 와이즈 요거는 빨간 줄 쭉 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FN 가이드 요거는 10영업일 동안 나눠서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10영업일 동안 꾸준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MSCI. 예, MSCI 다음 주에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뭐 제가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FN 가이드와 다음 주에 있을 MSCI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FN 가이드는 LG화학 팔고 그 돈 갖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네. 일종의 롱숏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MSCI EM이나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좀 깎아가지고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좀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은 아마 많이 투자하셨을 거예요. 타이거에 글로벌 리튬앤 배터리라는 ETF가 있고요. 거기에 기초가 되는 지수인데 이것도 저희 삼성자산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물어봤어요. 최근에 방법론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9일 또는 10월 31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4월 29일은 일종의 특례로 먼저 들어가는 게 4월 29일이거든요. 그리고 10월 31일은 정기 변경, 그러니까 루틴하게 변경하는 건데 일단 뭐 제가 파악해보는 바로는 이 글로벌 리튬앤 지수 여기에는 4월 29일 특례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10월 정기 변경 때 들어가는 걸로 뭐 내부적으로 좀 방침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좀 전해 들었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둘 중에 타이거 2차 전지는 리밸런싱 끝났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코덱스 2차 전지는 10년
창업일 동안 하니까 아마 하루에 200억씩 한 220억 정도의 LG화학 매도, LG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수급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맞네요. 예. 네, 너무 등치가 크니까. 네.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제 21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네. 금융계에 2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애널리스트로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처음이에요. 이 정도 큰 종목이 너무 네, 이 정도 큰 종목이 들어오는 게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저도 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뭐 시장을 보실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제가 틈날 때마다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요. 뭐 화면 보시는 분들은 뭐 캡처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ETF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된 ETF들 제가 뭐 최근에 뭐 계속 LG에너지 솔루션 설명드린다고 ETF 쪽을 좀 꼼꼼하게 못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ETF를 보실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파생형 ETF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고퍼스 그러니까 인버스 2X짜리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는 말의 의미는 네. 그만큼 인버스 쪽 아랫방향 쪽으로 배팅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많이 움츠려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강 후약 패턴으로 보였고 또 특히 중국이 또 미중 무역 규제가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홍콩 증시도 좀 빠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버스, 고버스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튀지 않았다는 것은 뭐 저는 뭐 내심 뭐 하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가장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ETF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거든요. 예,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예, 요게 좀 주가가 오늘 ETF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4.7% 빠져가지고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왜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많이 빠졌나 좀 검색을 해 봤더니 그 중국 정부도 전기차를 육성했던 게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 때문에 했던 건데 철강 산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피크 시기를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야말로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많이 하죠. 네. 근데 원래는 언제까지 하겠다 고로 그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전기차를 늘려라 이러면서 이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모멘텀을 받았던 건데 네. 그 피크 시기를 좀 연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좀 센티멘탈을 좀 많이 건드렸었는데 네. 철강 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규제 시기를 연기해 버리니까 이 중국이 친환경으로 가는 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차 쪽 모멘텀이 많이 약해지겠네라는 심리가 네. 작동하면서 뭐 전기차 ETF의 거래가 좀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제가 어제 한 10분 정도 설명했던 ETF인데 예, 캐디가 혹시 여미사님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캐디? 이거 보이시나요? 아마 네. 저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 네, 네, 네. 코리아 거기서 만든 네, 지수로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네. 지수를 쓴 최초의 ETF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혁신기업이라는 키워드와 ESG라는 키워드 두 가지를 동시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참 신선하다라는 네, 생각을 네.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ESG ETF가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ESG가 들어가면 좀 약간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 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네, 149만 주가 거래되면서 네. 거의 지금 상장된 ETF가 540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순위 거래량 순위거든요. 거의 뭐 20위권 안에 거래가 될 정도로 좀 많이 돼가지고 좀 ESG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까지 네,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ESG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컴퓨터가 생각보다 잘 안 움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손이 더 좋은 컴퓨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 우리 자산 운용에서 만든 ESG 액티브 ETF예요. 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액티브 ETF의 장점이 뭐냐면 ESG, ESG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발생해서 그 종목이 좀 민감한 크리티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종목을 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날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월 27일이고요. 1월 27일 PDF예요. 1월 27일 날 이 ETF가 갖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인데 여기 혹시 에코프로비엠 보이시나요? 예. 예. 아, 뭐 네네. 예, 비중이 45. 예, 비중이 작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을 1월 27일 날은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마 이때가 에코프로비엠 그 내부자 거래. 예. 예. 예, 뉴스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자, 1월 28일을 보여 드릴게요. 1월 28일. 에코프로비엠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1월 28일 PDF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ESG의 장점이에요. 이게 보통 ESG 관점이 아니라 펀더멘탈 또는 시가총액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다면 이런 과감한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ESG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을 시켰다든지 뭐 폐수를 방류했다든지 아니면 또 내부자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종목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로 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지수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폐수 많이 방류했네? 너 나쁜 기업이야. 너를 빼겠어. 이런 방법론이 없어요. 폐수를 많이 방류해서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그래서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폐수를 많이 방류했네?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 그렇지만 ESG 지수에서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좀 길지만 우리 자산 운용의 AI ESG 액티브라는 지수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네. 에코프로비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얘가 이 ETF가 어떤 식으로 종목 교체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그러면 액티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ETF는 못 하나요? 일반적인 ETF는 정기 변경까지 기다려야 돼요. ESG도요? 네. 그래서 이제 액티브 ESG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정기 변경 텀이 좀 길었어요. 참고로 코스피백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기 변경을 했었어요. 네. 1년에 한 번 정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신규 상장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신규 상장했다. 네. 그러면 내년 6월이 되더라도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6월에 편입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 요즘은 정기 변경 횟수를 좀 좁히고 좀 횟수를 늘리는 그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까지 준비했고요. 뭐 제가 뭐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계속 뭐 좀 약간 이런 장에서 좀 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뭐 그런 ETF들도 네.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